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어떤 것을 좀 다뤄볼까 생각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소재 부품, 그리고 또 관련된 원자재는 올랐는데, 반대로, 이 부품, 부품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모르시겠죠?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예, 무리한 접근이었어요. 주제입니다. 2차 전지인데요. 추락인가, 아니면 이번 추락이 기회가 되는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2차 전지주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죠. 전기차 1분기 인도 물량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충격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2차 전지는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비롯한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들 좀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나노신소재, 에코앤드림, 대주전자재료들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또뭐 엔캠이라든지 희한해요. 이수 또 가는 것도 스페셜티 가요. 케미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워낙에 또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과연 2차 전지 우리가 어느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의 하락이 위기인 건지 기회인 건지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좀 차가 안 팔려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심리가 또 불안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추락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어떻습니까? 불리하게 돌아가는 환경, 시장 집중 타이밍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병훈 전문가는요? 업황에서는 불투명으로 기회인지 역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네, 이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자, 김영길 전문가께서는 환경은 좀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이밍을 노리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들어도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작년 7월부터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 7월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한 150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 7월 26일이었죠. 코스닥 마이너스 7% 갔었던 그날.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매수하시지 마시고, 집중받을 때, 즉,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일관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완전 매매였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저는 사실 2차 전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거에 반해서 종목이 계속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뭐 단순히 그냥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량 밀어 넣어주면은 매물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죠? 매물 구간이 두텁게 고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졌다. 그렇죠.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졌고, 또한 가지가 시총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총이 커졌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볼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거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워낙에 좋았었는데 2차 전지까지 같이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인 뭐 경제 환경이나 혹은 뭐 투자 환경을 봤을 때 시장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무언가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되어버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올해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차는 지금 이제 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또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전기차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까지 결국에는 보통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연 기관 차에 대해서 무언가 확연하게 이 좀 이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운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울 때 막 시동 안 걸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확연하게 이제 이 전기차의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또 구매자들은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양극재 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재 판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요는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리튬 값도 바닥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확 뛰어 오를 것으로는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적은 지지부진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조드렸었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가져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요 정도 구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를 이때 신의 한수 지금 이제 일전에 미스터 마켓 시간에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때는 굉장히 좋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보셔라 사면 좋다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한번 안내 드렸었던 구간 대비해서 최근의 수급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을 소화해줬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죠. 결국에는 시장의 이제 반등과 저점 잡는 부분에 맞추어서 지수에 민감한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딱 시장에 맞게끔 그 정도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지 앞에 구간 매물 소화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줄 만한 구간은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오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엔캠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뭐 전고체 종목들이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관련된 이슈로 가져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물량 흐름이 나와주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요 정도까지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집중받는 타이밍이 결국엔 중요한 거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또 가버리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과거로 갑시다. 그러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전기차, 뭐 결론적으로는 다 중국이 이득을 볼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이 확연하게 이 정치 성향을 중국을 타도하고 중국을 이제 또 견제하는 것에 완전하게 또 이제 정책 내용을 좀 내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계속 막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업황도 자꾸 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과 어찌됐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는 완전히 죽었냐라고 했을 때 선별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이거든요. 저는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결국에는 전해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완전하게 또 이 미국에서 견제를 받으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또 모멘텀인 거잖아요. 근거 있는 논리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올해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 그러면 이제 뭐 나노 신소재 같은 뭐 도전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이 뭐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눌렸을 때 기회로 활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가 바로 차트를 보고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확연하게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 되었다. 작년과는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는 먼저 사는 사람들은 다 샀으니까. 그렇죠. 전기차 관련주보다 하이브리드 차 쪽의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리아 FT잖아요. 네, 맞아요. 코리아 FT인데, 코리아 FT는 사실 뭐 최근에 흐름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구간에 있다가 거의 지금 약 한 40%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는 저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타나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도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이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연비가 좋다. 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 FT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막 수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캐니스터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종목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또 약간 고점 구간에 있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제가 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리스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 맞아요. 지금 코리아 FT도 약간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선별을 해야 되는 그냥 자동차 쪽 떠나서 전체적으로 종목을 새롭게 선별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반박자 느린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업황개선이 불투명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장 뭐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27년도까지 성장은 다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7년도까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회복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고서 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이렇게 전체를 보면 유럽만 한 15% 정도 증가되고 중국은 글로벌 판매량은 연기 한 9% 정도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9% 성장 역성장했고요. 1월 달 비해서는 한 20% 역성장했고요. 근데 중국도 한 29% 역성장했어요. 올해 뭐 춘절이 있었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은 1, 2월 달 합쳐보니까 3월 좀 내려가고 있고, 판매량. 그리고 유럽은 행보하고 있고요. 네. 작년보다 좀 좋아졌지만 행보하고. 그 다음에 네. 미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침투율로 따지면 한 8%대 9%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주식을 수익을 보려면 15% 이상에서 한 20% 정도 침투, 순수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중국이 한 18% 정도 내외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 한 14% 15%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되면 엔진차에서 순수 전기차 침투되면 그다음부터 주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 아는데요. 중국이 한 15%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계속 빠져서 안 갔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전기차가 막 전체적으로 팔리는 게 뭐 많이 팔려도 주가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이미 고성장을 그 전에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성장하는 쪽은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8, 9% 침투해서 한 두 배 정도 가면 한 15% 내외 침투하면 그다음부터 주식 또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산업이, 이제 산업이 태동해가지고, 네. 세태기까지 갈 때까지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보면 우리 경영학에서 나오거든요. 경영학을 이제 배우면, 도입기. 도입기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김혜 전문의 말씀드린 비싼 차라든지 이런 게 잘 팔리는 거예요. 네. 뭐 1억 대 이상 전기차 잘 팔릴 적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진짜 선행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대중들이 그걸 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대중화가 되기 전에. 근데 이제는 대중화가 어느 정도 다 살 사람 샀으니까 비싼 차를 썼고 장단점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비싼 전기차가 잘 팔린가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싼 차가 잘 팔려야 되지. 그렇죠.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가격이 이제 일반 자동차처럼 내려와서 이제 그보다 싼 자동차 나온다. 그러면 대중화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중국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중화 전기차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가 측면에서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대중화 이미 예상이 2, 3년 된다면 그때부터 주식은 주가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항상 셀트론 보면 잘합니다. 셀트론을 보면 2008년도 인수해서 코스닥 회사 인수해서 100배 올라갔거든 주가가 3천짜리가 30만 원대 갔습니다. 네. 제가 차트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주식이 셀트론은 바이오 시뮬레이터 공장을 처음 지어서 회사 만들어 지어가지고 막 하면 한 10년 동안 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10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한 100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3천 원짜리가 30만 원대 갔으니까 3 이상 100배가 가잖아요. 그 18년도 이게 그때 이로 올라갈 때 연간 영업이 5천억 막 이렇게 8천 1조까지 막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 안 나오고 지금 한 8천억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예. 내년 전에는 되면 1조 이상 뭐 1조 5천이 나오지만 계속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반영 안 하고 이때 주식이 3만 원짜리가 2년 만에
2015년부터 18년 3년 만에 10배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네, 10배가 딱 나오는 거죠. 아, 그러고부터 네. 주식은 2년 동안 빠집니다. 빠졌다가 1년 빠지고 1년도 안 가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정도. 37만 여기 34만 원을 해서 37만 갔죠. 요 정도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고 전부 다 보면 대다수 작년에 다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점을 이제 돌파할지 여부만 남아 있지. 네. 새로운 시세가 여기서 10배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빠져도. 그러면 요 과거에 12만 원대 여기서 셀톤도 가 가지고 3배 정도 가잖아요. 아, 그래서 한 70% 빠지면 고점 대비 사면 회복만 하니까 3배는 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정도만 보고 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는 지금 경기 침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가 네. 언제 어제 저금리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전기차는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도 쉽지 투자도 못 하고 그다음에 하이네켈 양 3원계 양극재 판가가 지금 분석으로는 앞으로 2분기에 또 빠질 거로 보는 거예요. 20%로. 니켈 가격이나 메탈 가격이 안 좋아서 네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BYD도 배터리 가격을 다 하반기 10% 낮춘다 그러거든 강제로. 그러면 세율업체는 여러분 세율업체가 낮추기 때문에 소재업체 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판매도 둔화되고 있고 수익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네. 이제 양극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지금 판세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추세를 지금 하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혹은 뭐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혹은 뭐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부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삼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저점에서 지지받는다라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때를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처럼 수급이 탁탁 들어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매물대를 또 소화해준다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최근에 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뭐 예로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던 종목 한미 반도체가 있죠. 네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쭉 조용하다가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딱 들어가 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한동안은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선 덩치가 너무 커졌고 주도주 종목군들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완전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전지 보는 종목들은 양극재 쪽은 지금 계속해서 저는 전혀 보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 예. 소재 부품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예로 들어서 뭐 나노신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많이 눌렸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눌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눌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노신소재가 도전제 잘 나간다 그러면서 무언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 매수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테슬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잘 팔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겨우 타더라고요. 자, 이번에 최명훈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뭐 실적만 봐야 되는 건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이제 저는 양극재와 리튬은 작년 리튬은 3월이고 작년에 고점이 그러면 양극재는 7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시세에 큰 흐름은 없고요. 상승은.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접근하면 뭐 두세 배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물론 네, 지금부터 네. 분할 매수해서 네. 사상 고점까지 회복할 정도까지 계속 보유를 하면 가능한데 네. 굳이 1년 정도를
내가 보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전부 다 장기 투자 같으면 저는 뭐 10년도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반인들은 빨리 1년 동안 어떻게 들고 있으니까 손해 나서 그죠. 못해요. 그래서 예. 이걸 이제, 겪은 게 바로 이제 선행적으로 겪은 게 지금 동박 기업들이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2년 동안 안 좋다가 올해 이제 좋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렇게 바닥을 찍고 그것처럼 네. 이게 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극재나 리튬은 굳이 경쟁이 우리가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더라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중국을 지금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중국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아 EV3가 나오더라도 예. 3천만대 나오더라도 중국에 지금 BYD 자동차 2,200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뭐 IT 기업 뭐 말로 하면 다 해주고 그 IT도 우리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도 중국이 지금 거의 앞서가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 나올 때마다 실망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실망이라 주가가 저는 테슬라도 이 100달러 지난번에 101달러 저점인데 이 저점도 붕괴하고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이 테슬라 보면 바닥을 월봉 가면 월봉으로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침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도 사게 되면 하반기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를 전기 자동차로 인식하고 테슬라 사면 실패합니다. 앞으로 이 퍼포먼스는 테슬라 퍼포먼스 전기 자동차로 가지 않아요. 가봤자, 사봤자 100%밖에 못 먹는 거죠. 400달러 돌파도 못하고. 지금 전기 자동차 이거 돌파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60% 뭐 차지, 세계적으로 뭐 1, 2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미 전기 자동차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업부에서 테슬라를 주가 견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대다수 분들이 2차 전지를 보면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올라간 주식 엔캠, 레이크모트리, 이수 스페셜, 동화기업, 네. LNF, 롯데에너지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미래 배터리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차세형, 그렇죠.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로 납니다. LNF도 올해 테슬라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것도 엔캠도 전액도 실적 잘 나오죠. 앞으로 가면 가서 잘 나오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많이 빠졌다. 이제 시세가 엔캠도 많이 제2차 시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엔캠은 현재로 보면 내년까지 미국의 증설한 양을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한 이제 롯데에너지라 이런 것은 뭐 삼성에서는 워낙 지금 유럽이 좋아서 잘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매출이 사상 고점을 분기 매출 돌파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낙폭과대에서 실적 틀어한 종목 위주로 압축한다. 나는 이제 올라간 걸 사실 엔캠 같은 게 따라잡기 쉽지 않거든. 레이크 모터즈도 그렇고. 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싸면서 이제 시작하는 삼성 SDI나 뭐 그랬던 이런 쪽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을 해야 될 걸 보입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잘 골라야 된다. 굳이 또 여기서 산다면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보자고 얘기하셨고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만약에 접근한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나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 매집 전략은 유효하지만 굳이 뭐 지금부터 해야 될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 집중해보자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